꽂혔던 사람이에요. 인쇄소득.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으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느낀 건 요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쉬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와요. 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다가 멈춰도 나는 돈이 들어올 거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깐 멈춰 있는 사이에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맨 처음 사업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험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 2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소자본이고 내가 제품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니 그러면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절묘하게 딱 적중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사업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제 지인들을 데리고 사업 설명회장을 왔는데 좀 늦게 왔어요. 한 15분, 20분 정도 늦게 왔는데 늦게 와서 앉아서 듣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만 막 들어요. 내 지인은 와서 듣자마자 보자마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막 듣기 시작을 합니다. 보상 플랜이며 이 사업에 대한 소개며 이런 걸 듣기 시작을 해요. 제가 초대한 그 사람은 이거는 그냥 다단계, 일반적인 다단계. 그래서 나는 안 해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저는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분명히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성공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그런 사업 분야는 맞는데 앞에 전제도가 오해가 풀려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얘기가 들어가건 전부 다 안 할 이유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릴 거예요. 저 역시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애기 엄마, 애기 아빠예요. 애기 엄마예요. 평범한 애기 엄마, 애기 아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다. 원래 저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고 원래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로 다단계로 원래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 저는 똑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 계시는 많은 직급자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애기 엄마, 애기 아빠가 애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부모님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살고 있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열심히 직장 다니고 싶고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 그냥 내일 해야지 이렇게 내 일, 내 사업 해야지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직장인들 그렇게 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자영업이 어렵다는 걸 깨달은 분들이 나의 지인들이 뭐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뜯어말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영업자인 것 같아요. 저는 자영업을 12년 넘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안 벌리거나 뭐 매출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매출은 일어나고 엄청나게 바빠요. 시간도 많이 할애되고 그런데 내가 돈 1000만 원을 벌려면 돈 2000만 원을 벌려면 그거에 10배, 20배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전 1000만 원을 벌려면 2억 정도의 현금으로 물건을 사서 내보내야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저는 이 아이템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인들만큼 또 이상으로 다람쥐 쳇바퀴인 것 같아요. 자영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가 좋을 때 돈이 벌리는 걸 모아놓는 자영업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태까지 못 샜던 거 세금이 밀렸거나 카드값이 밀렸거나 뭘 못 샀거나 했던 거를 장사가 잘 될 때 그걸 다 해요. 하고 하다 보면 또 사이클상 장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걸 들어요. 이걸 듣고 이게 만약에 진짜면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게
첫날이었었어요. 첫날 제가 사업설명 들은 날이었었어요. 자,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업설명 자료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다. 근데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들 가계 부채가 올라가고 그래서 출산율 낮고 애들은 또 행복지수도 낮고 부모들이 막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동교육은 1등이야. 근데 일하면서는 복지수수는 최하 수준이에요. 노동시간은 많아요. 안전하지도 않아. 가계부채 높아. 노인들도 많이 죽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헬조선? 이런 단어가 진짜로 어울리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잘 살고 싶지 않나요? 잘 살고 싶고 내 가족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나요? 그죠? 그러신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아, 어버버 더 어버버 할 수 있어요. 아까 인사할 때처럼 더 어버버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잘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어쩌면이라는 요만한 가능성 가지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너무 싫으면 안 와요. 너무 싫으면 안 오거나 내 지인이 너무 재수없으면 안 와요. 그죠? 근데 내 지인이 재수없지 않으니까 온 거예요. 그죠? 들어주러. 자, 직장인들은 투잡을 많이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10명 중 8명이 투잡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자영업자도 똑같아요. 자영업자도 자기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포잡, 부업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잖아요. 옛날에 투잡이라는 단어, 부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자체가 생소했고 이상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두 부부가 맞벌이하는 거는 물론이고 투잡, 쓰리잡까지 알아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시그릿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어떤 본업으로 바로 바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자본으로 물건 바꾸는 걸로 어쩌면 부업거리, 어쩌면 투잡거리로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억, 3억 들여서 어떤 커피숍을 차린다, 어떤 뭐 음식점을 차린다, 어떤 사업을 차린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저 역시도 루비 때까지 제가 여기 기존 사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급 체계에 대해서 저는 루비 때까지 제 본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본업도 열심히, 시크릿도 열심히. 그러다가 이 시크릿으로 수입이 월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저는 본업을 그만뒀어요. 저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돼요. 근데 그럴 돈이 없다면 남들보다 많은 시간 투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투자로, 짧은 시간 투자로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게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기업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대기업. 대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이 망하면 기업이 파산이 되면 실업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대기업이 먼저 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은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먼저 힘들어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원 감축이에요. 인원 감축. 저 역시도 제가 자영업 하면서 제가 만약에 조금 힘들다 그럼 전 직원을 잘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직원을 자르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제가 악덕업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직장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와이프가 만약에 아팠어요. 3년 전에, 3년 반 전에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3년 반 후에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팠는데 이설 사장이 만약에 아파서 못 나가면 회사에서는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이 안 들어오지, 아파서 또 돈 나가지, 굉장히 이중으로 겪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안전장치로 하나의 보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했었던 사람이에요. 직장인들은 항상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간판 보세요, 간판. 여기서 소비자들은 여기서 내가 어디를 들어가서 뭘 먹을까, 뭘 할까를 골라요. 근데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다큐 스페셜에서 나온 건데, 피자 전주가 내가 가게를 내서 조금 될 만하면 경쟁자들이 붙어요.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망한다고 봅니다. 이거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요. 그걸 뻔히 아는데 죽지 못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자영업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제품이 되게 잘 나가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히트 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수입을 했네. 300만원 주 수입했어요. 근데 쿠팡에다 팔았어요. 600만원이 돼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1000만원치 수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제가 쿠팡에서 또 2000만원을 만들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템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치잖아요. 그럼 똑같은 물건을 반값에 파는 사람이 나와버려요. 이게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은 그래요. 굉장히 잘 되면 내가 대박이잖아요. 그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잘 되면 경쟁자들이 붙어요. 경쟁자들이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어설프게 돼야 돼요.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장사가 돼야 경쟁자들이 안 붙어요. 그럼 어정쩡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힘들죠. 그래서 자영업은 미친 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영업을 비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을 10년 넘게 해보면서 망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또 본인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영업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직장인은 이렇게 힘들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투잡 개념, 하나의 서브잡, 하나의 부업 개념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잘 살고 싶어서 돈을 조금 더 버는 거예요. 또는 이게 만약에 잘 돼서 내 본업을 그만두고 내 이거 가지고 수업을 벌고 싶어서,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득원을 다양화시키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중국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한 달에 1억 정도를 벌어요. 한 달에 1억 정도를 굉장히 많이 벌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죠? 그분은 젊은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 무역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어나는 매출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한 달에 1억 정도를 벌어요. 근데 이분이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우리 중국하고 거래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사이가.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5천만 원, 6천만 원 밖에 못 벌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망할 정도인가요? 한 달에? 월에?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중국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소득원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은 한참 전에 시킷에 가입해서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계속 지켜만 보다가 매출이 떨어지고 자기가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거 하나만 잡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매출이 더 떨어져서 자기 수입이 더 떨어지면 나는 더 이상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수입이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저는 저 역시도 나의 소득을 다양화시키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계속 영원하다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요즘 시대는 진짜로 없어요. 제가 사업설명 자료에는 제가 뺐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오는데 1, 2년, 5년, 10년이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침투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직업군이 많이 없어지고 우리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내 생활은 편해지지만 다큐멘터리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로봇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그런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윤택해질 거야. 근데 윤택해지는데 그 윤택해지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로봇의 하선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큐멘터리에 김명민이 나와서 진행하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악재예요, 악재. 무언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독 싫어해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그러잖아요. 나 다단계 싫어. 피라미드 싫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기존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이론 되게 좋잖아요. 중간 거 다 없애고 싸게 사서 쓴 다음에 이 사람한테 싸게 사서 쓴 사람한테 환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이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한 페이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고 돈을 투자해서 했었던 사람이에요. 월 100만원, 월 50만원 벌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월에 50만원 벌리고 30만원 벌리고 100만원 벌리면 저는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한 달 해보고 3개월 해보고 6개월 해보고 어느 정도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나가버려요. 그런데 국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처음에는 수입이 적다. 그래서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 자기 그룹이 형성돼 매출이 늘면 그때부터 만족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써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 잘 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달에 월급이 100만원이신 분, 한 달에 월급이 3천만원인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가 써놨어요. 국가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써놨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냥 개개인이 전부 다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는 한계가 없습니다. 수입에 대한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3천만원 벌던 사람도 100만원 벌던 사람도 다 만족하게 수입을 얻어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큰 수입을 벌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인정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 페이지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못했으면 전 진작에 그만뒀어요. 1년 차에 2015년도 사업 시작하고 1년 동안 번 게 1,300만원이에요. 그냥 9억, 100만원씩 번 거예요. 그럼 저 그만둬야죠. 상식적으로. 저는 그만두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만족할 거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저는 9,000만원을 벌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억대 연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저는 1억 7천을 벌어요. 그리고 올해 6개월 동안 번 게 2억이에요. 엄청난 만족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꿈을 꾸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네트워크는 1년 이상은 진득하니 잡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른 일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고 자영업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 일이 이만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이 3년 만에 많은 수입을 얻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다단계가 어쩌고 피라미드가 어쩌고 니네가 뭐 윗대가리만 벌고 어쩌고 막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옛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3년 전에 제가 사업 전달했을 때 저한테 쌍욕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야, 그거 다단계잖아. 야, 다단계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이거 지금 싸우는 거야. 신나게 싸우고 막 욕하다가 이 친구가 나가.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내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쌍욕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나가서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치? 얘도 할래? 아니요. 그리고 두 명이 퇴사를 합니다. 실제예요, 실제. 실제. 저는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짜는 게 아니라 지들이 나가버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내가 사업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그런 거 많이들 하던데, 근데 나는 좀
나는 좀 자신 없어. 기껏해야 반응이 그 반응이에요. 그럼 앞으로 3년 후는요? 3년 후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해가 풀리면 사업을 해요. 제가 그 사업 설명 자료, 옛날에 있었던 자료인데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온라인 판매랑 오프라인 판매랑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온라인 판매를 제가 매치업 시작했을 당시 애누리닷컴, 다나와닷컴에 제가 물건을 팔았었어요. 저희 사이트를 연동시켜서 팔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 큰일 난다 그랬었어요. 사기당한다고. 카드번호 유출하는 것도 싫고 자기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도 싫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사요. 다. 다. 왜? 그게 더 싸고 그게 괜찮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구매를 해서 내가 좀 더 싸게 사는 게 그냥 좀 올바른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다 라는 걸로 오해가 풀려버리면 그럼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요. 그럼 그때 가서 정말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5억을 버네 10억을 버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나중에 사람들이 오해가 풀려서 그냥 소비를 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돈을 그때 가서 버는 거예요. 정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는 그때인 것 같아요. 자, 글로벌로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내가 아무리 삐삐만 쓴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도 삐삐를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시대 흐름 어떻게 막아요? 난 인터넷 정말 싫어. 그죠? 인터넷 판매, 인터넷으로 구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홈쇼핑 정말 싫어. 내가 물건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물건을 사? 라고 했던 분들도 지금 당분간 사잖아요. 그죠? 시대 흐름이에요. 흐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좀 싸게 사서 자리 잡고 내가 열심히 자가 소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태까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적인 이 사회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외적인 부분, 사실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인터넷에 들어가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한 분한테 들어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금방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아, 뭐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볼까? 아무 회사나 다 선택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들어가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돈까지 벌면 더 좋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사업 설명회. 이 일을 가지고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순 소비를 하는 거라면 좋은 물건이고 그냥 내가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돈까지 벌려면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합법적인 기업. 이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를 다 부합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첫 번째, 합법적인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조합사로 가입되어 있는 기업. 누구는 그래요?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게 기본 아니냐? 다들 여기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한 2600개 정도 되는 회사들 중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한 130개 정도 돼요. 150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한 5% 정도 되는 거죠, 5%.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그 5%에 갈 확률보다 95%에 갈 확률이 더 많았고 95%에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확률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직접 판매 금지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혹시라도 이 회사가 잘못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기존 사업자분들 중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들어가 보신 분? 꽤 있어요. 그죠? 사업자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가끔가다 한 번씩 팝업창이 떠요. 뭐라고 뜨냐면 어떤 회사가 잘못되었으니 잘못될 수 있잖아요. 기업들도 많고 대기업도 무너지는데 잘못되었으니
이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 자료를 제출하면 다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나와요. 그럼 기존 사업자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거랑 내가 직접 눈으로 그걸 본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이 네트워크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나는 내 지인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좀 한번 팔아달라고 그러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 친구가 손해보는 게 싫어. 즉 나는 내 지인들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200만원 손해보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내 지인들한테 200만원의 가해자가 되기가 싫어. 피해자는 괜찮은데 나도 가해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이 혹시라도 회사가 잘못되면 이렇게 세 명이 손잡고 여기 가서 보상해달라고 보상 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안 할 이유를 또 하나 없애는 거예요. 그죠? 자, 유태인이 쉬우고 유태인이 쉬우라고 해서 그냥 가입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유태인은 머리 좋잖아요. 사업도 잘하고 신의를 지키고 우리는 유태인이 쉬우라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2005년도에 오프라인으로 설립이 된 회사 시클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소매 매출만 기록하다가 이렇게 600개 전문 매장 40개 나라 거의 전 세계에 600개 전문 매장 연세점 백화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예 그냥 명품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이걸 이렇게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거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회사도 우리나라에 시클릿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시클릿이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후원을 하면서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저기 시클릿 안 돼. 시클릿 알고 시클릿 샴푸를 쓴대요. 지금 샴푸도 가입하셨어요? 아니 가입이 아니라 제주도 면세점에서 쓰고 있대요. 제주도 면세점 샴푸 되게 좋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입하면 반값인데. 그래요? 근데 왜 반값이에요? 네트워크라서 회원 가입제라서 가입하면 반값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답이 안 한대. 내가 이상한가요?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분은 샴푸 린스 비누를 늘 거기 가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샴푸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입해서 단순히 소비를 하는 게 싫대요. 다단계 가입해서 그냥 시대적인 흐름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자, 2012년도에 한국이 오픈이 되고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베트남도 오픈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오픈 예정인 거예요. 아직 오픈 안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딱 나열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사업 시작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전 세계에서 쓰는 샴푸 린스 비누에 대한 수당이 저한테 공유가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가장 크게 생각을 했어요. 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 벌려고 남들이 손가락질 안 싫어하는 이 다단계를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전 세계 매출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이 국가들이 전부 다 면세점 백화점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투 채널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매장에서 10만원에 파는 걸 가입하면 5만원에 주겠다라는 컨셉으로 가는 게 시크릿이에요. 요렇게 독일, 그 다음에 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호주 요 국가들은 투채널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매장 가서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네트워크로 가입해서 싸게 쓸 수 있고. 자, 검증된 생필품 취급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를 줬었던 회사가 있어요. 자성용 아시죠? 자성용.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실타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만약에 그 자성료를 파는 그 회사가 CEO가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건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자성료를 팔았네. 네트워크로 진행이 될까요? 안 돼요. 네트워크는 반복적인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소비재. 자성료를 한번 사면 평생 가요.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나는 어떤 팔아먹을 때도 없고 소개할 때도 없는 거예요. 자,
요렇게 검증된 생필품 기업 요렇게 이거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면세점 백화점 그림이에요. 대만, 스페인 이렇게 여기 헝가리인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가신 건데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이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스폰서님이에요. 스폰서님이 컨벤션 끝나고 바로 여행을 가신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 가서 여기에 실제 리테일 매장에서 직원들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서는 40만원에 팔고 있는 이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40만원 물건 팔고 있어요. 그거를 이분은 15만원, 16만원에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이분은 지금 한 달에 엄청난 돈, 한 달에 1억씩은 벌어요. 한 달에 1억씩은 엄청나게 벌어요. 자, 여기 기존 사업자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이 더 부러운가요? 이분이 더 부러울까요? 우리 엄마가 네트워크를 안 했어. 우리 엄마가 했었어야 돼. 나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아, 농담이고, 저는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그 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코리아나 화장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용기도 싫고 냄새도 싫고 그러니까 밀어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나중에 커버린다. 그 회사가 진짜 커버리면, 이 회사가 진짜 커버리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성남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가 분당이 돼요. 우리 어머니는 후회를 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두 번의 기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크릿을. 제 자식한테 이런 후회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 여기는 대만이고요. 이게 실제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밸런싱 세럼 이거 여자분들 아시죠? 이거 되게 좋죠. 실크 느낌 나고 막 그죠? 자, 이거를 내 친구한테 발라줬는데 너무 좋대. 근데 인정해. 그래서 나도 하나 줘. 아, 너 가입해야 쓸 수 있어. 그래? 왜?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아예 나 그런 거 안 해. 그래? 그러면 너는 쓰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12만원에 사서 쓰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건 시크릿 밖에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비자 가격, 면세대 가격, 에이전트 가격. 타사 같은 경우 정상가가 있어요. 정가. 저는 타사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타사 제품을 제가 쓰고 싶잖아요. 얘기를 하면 회원가로 줍니다. 이해되시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회원가로 써요. 회원가라고 하는 거는 회원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특정 가격이에요. 정가, 정상가. 정상가라고 하는 거는 기준가라고 보면 돼요. 회원가가 3만원이고 정상가가 6만원이다. 그러면 3만원에 팔기 위해서 6만원의 기준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판매하듯이. 자, 우리는 소비자가가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자가는 만약에 이거를 40만원에 내놨어요. 진열을 해놨어요. 하나도 안 팔려. 그러면 이건 소비자가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30만원으로 내렸어. 그랬더니 팔려. 이거는 소비자하고 판매자가, 소비자하고 제조사가 합의를 이룬 가격. 그걸 가지고 소비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존재하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 있고요. 그 가격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물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주도 면세점에 진짜 들어가 있다. 한번 써보세요. 쳐보세요.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그림 보여드리면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막 찾아봐요. 제주도 면세점 막 찾아봐요. 실제로 찾아보세요. 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나오면 가입하세요. 나오면. 저는 그렇게 가입했어요. 진짜 다른 나라에 있으면, 면세점이 있으면 난 가입한다. 그러고 제가 가입한 거예요. 자, 제품은 그래요. 남자니까 저는 제품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제 와이프는 류마티스가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약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대학병원에서 약을 지어서 먹었던 사람. 근데 약을 먹으면 몸이 막 너무 부어. 그것도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류마티스 때문에 너무 아파. 그래서 밤에 자다가 막 팔다리 자르고 싶다라는 뭐 이상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안타깝죠.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되게 짜증이 나요. 싸우기도 해요. 약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그렇게
유만 시스템이 되게 힘들었었던 제 와이프랑 저랑 같이 사업 설명을 딱 듣는데 그 듣는 자리에서 같은 사업 설명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200만 원에 받아서 40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장사꾼. 와이프는 여기 소금을 빨리 집에 가서 넣고 목욕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타입이에요. 두 명이 같은 사업 설명을 듣는 데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사회 호수입니다. 사회 호수. 여기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물이 계속 증발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금에 말도 안 되는 미네랄이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이 미네랄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 류마티스 건선, 뭐 아토피, 뭐 이런 질병, 면역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여기 가서 치유를 목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저는 와이프는 여자기도 하고 우리는 스킨케어잖아요. 와이프는 소금도 잘 썼고 제품도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저는 남자니까 제품을 안 써. 진짜 샴푸, 린스, 비누, 린스도 잘 안 하지. 샴푸, 비누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사업을 했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면 막 다 사업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전달하니까 다 사인을 하고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와이프는 자기가 써보고 괜찮은 거 있죠. 그걸 알려줘. 자기가 써보니까 류마티스가 괜찮아졌다, 호전이 됐다, 류마티스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아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붙잡고 앉아서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같이 울어요. 막 울다가 사인지를 딱 꺼내서 썼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졌었어요. 나는 뭐지? 난 저때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얘기하면 다 사인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게 아니냐면 저는 내 와이프가 써보니까 좋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어머니가 써보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쓰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괜찮다라고 알리는 건데 아예 기본 자체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보시면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쓰세요. 자, 이렇게 이거 생로병사 비밀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토피 건선들이 이렇게 낫는다고.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피부에 미네랄이 흡수가 돼서 이렇게 낫는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팩트. 그냥 사실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부병 환자, 관절 질환 환자들한테 요양 치료 비용까지 지급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다단계라고 해서 밀어내지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무파라벤이라고 써있죠. 파라벤 풀이라고. 자,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파라벤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파라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파라벤이 굉장히 나쁘대요. 암을 만들고 성조수증 만들고 여러가지 질환들을 만든대요.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이제 들은 생각이에요.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가족 건강 위해서 좋은 걸 쓰는 건 맞는데 이 제품은 여기 거, 이 제품은 여기 거, 이 제품은 여기 거. 그런데 우리 제품으로 통으로 바꾸면 다른 회사들은 기웃거릴 필요도 없네. 그러면 내가 안 할 이유 하나가 또 삭제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 건강 위해서, 내 건강 위해서 제품 한번 바꿔보는 거 그냥 속는셈 치고 우리 지인이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 팔아둔다는 셈 치고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건강 위해서 99%가 파라벤이 검출이 된다 그러면 유방암은 파라벤 때문에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라인업이 이렇게 있고요. 그냥 우리가 쓰는 기초예요. 그냥 우리가 쓰는 거. 이렇게 신제품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신제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컨벤션 기점으로 해서 신제품들이 또 나올 거고 이제 우리는 스킨케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할 텐데. 그럼 건강기능식품 나와요. 그리고 뭐 생필품이 없어서 못하겠다. 나는 샴푸, 린스, 비누. 나는 화장품을 되게 많이 안 쓴다. 아니 그래도 샴푸, 린스, 비누를 쓰고 건강기능식품은 쓰고 먹고 세제는 쓰잖아요. 생리대도 쓰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쓰는 생필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신제품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한국 진출 초기 기업이라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회사들은 다른 국가들을 더 이렇게 다 오픈하고 끝머리에 들어왔어요. 요 그림이에요. 제 친구랑 저랑 얘기를 합니다. 나도 글로벌 회사, 내 친구도 글로벌 회사.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지금 이제 시작했어. 우리나라 꼭대기래.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자리가 잡혀져 있는 큰 회사에서 일할 거야 라고 실제로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걸 계속 진행시키는 선점자가 됐고요. 내 친구는 다른 사람들한테 매출을 올려주는, 다른 국가들한테 내 매출을 올려주는 요 끝머리에 시장만 확보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게 나은가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 낫죠. 그냥 상식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돈 벌어요. 남들이 하는 거 하면 돈 못 벌어요.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크가 200만 원이면 해볼 만하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계속 제일 높아요. 1등, 2등, 1등, 2등 그래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되고 있는 회사예요. 되고 있는 회사.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이 회사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지켜보면 뭐해, 이 회사가 커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데 늦었죠. 자기 마음이. 지금 가입한 사람들이 늦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3년 전에 제가 사업 전달한 내 친구는 저하고 격차가 있어. 분명히 시크릿은 안 늦었는데 그 친구가 볼 때 이현우란 사람은 너무 많이 커버렸어. 그래서 그 친구가 느끼기에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자신이 느끼는 그런 늦은 거, 그거를 경험하기 싫으시면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시크릿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신제품도 안 나왔고 국가도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40개국이 다 오픈이 될 건데. 자, 이렇게 1억 이상의 그 수입자가 제가 맨 처음에 2017년도 1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2017년 1월 달 1월 2일 날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때 당시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한 210명? 213명 정도 됐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한 250명 정도 되죠. 260명 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한 회사에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50명이 들어버린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런 회사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사업 문화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돈 버는, 돈 되는 사업도 맞고 돈 되는 회사도 맞는 거예요. 자, 시크릿의 발자취. 이거는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지표고요. 이 보상 플랜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앞에 내용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잘 들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상 플랜은 더더욱 모를 수도 있어요. 좀 어려워. 어려운데 저는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려요. 제가 이 사업을 딱 듣고 나서 괜찮다. 그럼 나 일단 사인을 해야 되겠다. 자리는 잡아야 되겠다. 제 표현이에요. 다리 발 한 발자국 딱 넣어놓고 자리 잡은 다음에 괜찮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빠지면 되잖아. 라는 말을 제가 했었던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두 줄밖에 안 되고 선점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저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 보상 플랜을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다 봐요. 인터넷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다 찾아봐요. 그리고 그날 보상 플랜이 어떤 건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타사 보상 플랜이 어떤지도 다 알았어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시간,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진짜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이라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나 한번 사활을 걸고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알아본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보상 플랜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 이 보상 플랜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크릿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급해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게 제대로 빠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11개의 직급이 있어요. 11개의 직급이 있는데 타사분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 다이아몬드 되면 얼마 써요? 10만원이요. 레드 다이아몬드는 10만원이요. 크라운 로얄은 얼마요? 10만원, 15만원 쓰면 돼요. 그냥 내가 원래부터 아예 처음부터 10만원, 15만원 쓰는 사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고 그럴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분이 이거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 왜 바깥에서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데. 여기 기존 사업자분들 중에 스폰서가 50만원씩 쓰라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있으면 번세 신고하세요. 없잖아요. 내가 쓰는 자가 소비만 하면 되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 자, 좋은 보상은 쉬워야 돼요. 보너스 종류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10가지가 있다, 20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물론 다 똑같아. 우리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준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돈 제일 많이 주지 않아요. 시크릿 돈 제일 많이 주지 않아요. 다 자기 매출의 35%까지만 소비자한테 환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지 않아요. 35%까지만 줘요. 그런데 그 35%까지 한도 내에서 내가 많이 찾아 먹으려면 보너스 종류가 심플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심플하게. 다 같이 벌어야 돼. 독식은 안 된다. 요거는 이제 뒤에 나와요. 리스크가 없다. 피해자가 없다. 200만 원 가지고 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다른 회사를 하면서 돈이 계속 마감이 들어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갈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200만 원어치 내가 내 지인한테 화장품 세트 하나 사뒀다고 해서 내가 망한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럴 분들이라면 진짜 꼭 해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죠? 자, 검증자 많아야 된다. 아까 2시에 여기 오셨던 분 계실까요? 리더 스피치 할 때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옛날엔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걸 검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자. 돈 많이 번다라고 나와서 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이제는 무대가 좁아요. 그죠? 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타이밍이에요. 이 회사가 아직 소문이 덜 났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서울 경기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시크릿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아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 그 정도로 이 회사는 빠르게 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선점을 하자. 기존 회사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의 친구가 6명이 있는데 6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입을 시켰어. 근데 6번째 있는 가입된 이 친구가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좀 벌겠죠. 그리고 내가 또 돈을 좀 벌겠죠. 1번부터 5번은 먼저 시작했는데 돈을 먼저 많이 벌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면주의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아니라 바이너리 방식, 두 줄 방식이에요. 세 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친구 두 명한테 사업을 전달했더니 사업을 하네요. 근데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나도 사업하고 싶은데 안 돼, 나는 딱 두 명만 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세 번째 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나 두 번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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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로 들어갔어. 그러면 1번은 먼저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훨씬 더 쉽죠. 쉽고 빠르고. 그래서 시크릿이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팀 커미션. 네 가지 급여 중에, 네 가지 수당 중에 첫 번째 수당입니다. 팀 커미션. 팀 커미션은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해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좌우 라인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주정산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4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4시까지 주정산을 해서 주마감이 아니에요. 마감이라는 거는 마감을 딱 치고 가져갈 게 없으면 제로가 되는 게 마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업사원들, 타사들. 그래서 우리는 정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 주 4시에 딱 월요일 4시에 딱 정산을 딱 했는데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고 가져갈 게 없으면 다음 주로 이월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두 가지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균등하게 가진 않죠. 작은 쪽이 있고 큰 쪽이 있게 마련돼요. 주 정산을 딱 해보면 우리는 작은 쪽에 15%를 500점 단위로 가져가요. 500점 단위. 자, 여기는 정산해보니까 12,400, 여기는 35,000, 여기가 더 작죠. 우리는 소실적 작은 쪽에 15%를 500점 단위로 정산을 해서 가져가요. 자, 12,400점인데 12,500점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12,000점에 15%, 약 180만원 정도를 요번 주 네 가지 수당 중에 첫 번째 팀 커미션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400점은 다음 주로 2월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로. 내가 가져가지 않은 단 1점의 점수도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 다음 주로 2월을 시킵니다. 대신적에서는 내가 가져간 12,000점에 두 배를 차감을 해요.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다음 주로 동일하게 2월을 시켜주는 방식. 자,
양쪽을 다 다음 주로 이월시켜주는 방식은 시크릿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크릿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거. 함부로 막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고 너의 것으로 남겨줄 테니 다음 주에 네가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을 하다 보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대수가 있잖아요. 내 친구, 그 친구, 그 친구, 그 친구.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대수의 제한을 둬. 3대까지만 네 매출, 7대까지만 네 매출. 그래 버리면 8대에 중국인이 들어왔을 때 중국인이 일으키는 매출은 나의 매출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타사 같은 경우는 7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네트워크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힘들어하지 말고 네 본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이런 사업을 소개시켜줘서. 그리고 그가 가면 중국 사람이 7대로 들어와서 나의 매출을 잡혀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 무한대까지 전부 다 나의 매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입하신 나의 파트너 사장님이 돈을 벌면 나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입하신 그 파트너 사장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나는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 이 사람 안 되라고, 이 사람 되게 이상하다고 내가 안 되라고 막 하나? 내가 머리에 총 맞은 거지. 그죠? 머리에 총 맞은 거지. 전 끝자락을 끝자락을 성공시키면 이 사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든 팀이 같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 대수의 제한이 없고요. 이렇게 대수의 제한이 약쪽에 다 없다 보니까 일본이 있고 태국이 있고 대만이 있고 다른 나라들이 막 붙을 수 있죠. 그죠? 이 모든 전 세계 매출을 내가 다 나의 매출로 가져가. 그러면 꼭대기 있는 사람이 독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전에 좋은 보상이랑 하고 나올 때 독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팀 커미션만 한 주에 2,5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게끔 주 극점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첫 번째 팀 커미션으로는 돈을 한 주에 2,500만원, 한 달이면 1억, 한 달이면 1억, 이 연이면 12억. 12억이 적나요? 많죠. 그죠? 우리는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는 매년 로또 만든 사업이다. 로또를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맞춰? 나중에 M분의 1하면 한 10억,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딱 그 금액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팀 커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그죠? 자, 리더십 체크 매칭 보너스. 이거는 말 그대로 리더끼리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직급자가 되면, 첫 번째 직급자가 되면 나의 하선에 직급자들이 받는 돈을 공유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1대는 2명, 4명, 8명, 16명, 총 30명을 딱 그려놓고 이 30명이 아무도 직급을 성취하지 못했어. 그러면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타사. 아무리 이걸 10대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10대까지의 사람들이 아무도 직급을 성취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줘라. 자, 1대, 2대, 3대, 4대. 1대, 2대, 3대, 4대, 5대. 나의 대수예요, 대수. 근데 나의 1대가 그냥 소비만 해. 그냥 제품만 써. 그리고 나의 4대도 그냥 제품만 써. 자,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는 1대가 일을 하지 않고 직급을 성취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 대수, 이 대가 나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급 성취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의 20%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이 사람이 1,000만 원 벌 게 있다. 그럼 이 사람 1,000만 원 그대로 받고 그거의 20%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받아요. 이 회사에서 보너스로 잘 육성했다고. 자, 이거 실제 그림인데 이게 이 자리에 영상 찍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내 동생이 있어요. 실제. 실제 내 동생이 있어. 3년 반 전에 여기 가입했어요. 이 밑에 블루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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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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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700명, 1000명 가까이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매출을 내 동생은 고스란히 가지고 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한 줄을 펼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근데 정확하게 내 동생이 요번 달 4주 동안에 두 명을 가입시키면 내 동생은 300에서 400 정도 벌어요. 이번 달 기준으로 한 400만원 정도 벌 것 같아요. 이게 그거예요. 내 동생은 내가 가입시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다리가 두드리니까 내 동생 밑으로 또 내렸네요. 그래, 자기가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예지인인지 내지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하선이에요. 하선을 잘 육성했다고 주는 보너스예요. 내 동생이 그걸 가져가요. 억울하겠죠? 갑자기 3년 반 만에 툭 튀어나와서 내 돈을 가져가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지금 나한테 한 3만 원 올려줄 거예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내 데스크 가까운 데스에 나의 지인을 빨리 넣어보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들, 가족들. 이 가족들이 3년 자면 뭐예요? 어때요? 3년, 5년 자다가 일어나면 어때요? 나 믿고 가입해준 나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돈을 벌어요. 제 동생 남편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나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보상플랜 알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3년 동안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 좋지 안 좋지? 제품 좋아요. 3년 동안 네 와이프 오빠가 돈을 이렇게 벌어가는데 사업은 어떤 것 같아? 사업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대. 쌓여져 있는 게 2, 3억 정도 되니까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정답은 두 개, 정답은 하나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알려라고 얘기를 해요. 제품 좋다고 알리든 사업이 좋다고 알리든 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아니면 제품 써서 건강해지거나 이뻐지고 싶은 사람 두 명을 가입시키는 사업이에요. 쉽죠? 안 쉽죠? 근데 정말 내가 했었던 어떠한 일보다도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승급 보너스예요. 한번 승급하면 주는 보너스예요. 한 번씩 주는 축하금. 저는 이제 레드 다이아몬드까지 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 요거는 52번의 승급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52번의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해서 이렇게 승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유일하게 우리는 다 주급인데 요것만 월급이에요. 4주 동안 놓고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야. 다른 회사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다른 회사는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이번 주에 루비로 떨어졌어. 그럼 당신은 다이아몬드인데 직급을 유지하지 못했으니 이 직급 유지 보너스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 3번에 루비 한번 하면 루비가 더 낮죠? 가장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직급 유지 보너스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이 간격이 굉장히 작아요. 140, 160, 200. 자,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30만 원, 40만 원 더 벌려고 사재기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사재기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합리적이고 내가 자가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승급을 하려면 나의 좌우의 점수가 돼야 되는데 이 점수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2직급, 내가 실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직급 브론즈가 나와야 돼. 자, 내가 승급을 하려면, 내가 다이아몬드 되려면 마이너스 2직급 플래티넘이 있어야 돼. 그럼 나의 하선을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내가 다이아몬드 되고 싶으면 플래티넘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 사람 플래티넘 만들려면 그 하선에 실버를 만들어내야 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버를 만들려면 브론즈를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나중에 가입하신 분이 브론즈가 돼서 돈을 벌면 나도 돈을 버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래서 함께 가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승급한다는 거는 좀 자세하게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자, 이게 종합이에요. 우리는 요것만 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면세점 백화점에 들어가 있다. 제 파트너들 중에 태국에서 그 시안파라곤에서 물건을 보고 이게 쓰지는 못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비싸서. 그분한테 물어봐요. 야, 태국에 시크릿 있어? 있어. 너 써? 안 써. 왜 안 써? 너무 비싸. 표현입니다. 그분 표현. 우리 같은 서민은 랑콤 정도나 쓰는 거지 시크릿은 너무 비싸서 못 써라고 얘기를 해요. 랑콤 싼가요? 비싸죠. 근데 우리 그렇게 비싼 시크릿이 3분의 1 가격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쓸만하다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대만? 해요. 다른 나라는 쉽게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샴푸리스 비누가 나한테 다 공유가 된다는 거. 자, 시크릿 사업의 정답, 마무리입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느낌이 좋으면 그냥 저는 사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못 볼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네트워크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네트워크 처음이고.
자, 가입을 하고 내가 제품 쓰는 게 시작. 그리고 나서 이것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사업이 저절로 진행이 될 거예요. 뭐냐? 사업 설명회. 오늘 나온 게 사업 설명회예요. 사업 설명회를 주 1회에서 2회를 꼭 들으세요. 집에서 유튜브는 수시로 보세요. 그리고 나와서 1, 2회도 꼭 들으세요. 그 와우 파티. 제품을 잘 써야 돼. 아무리 명품이고 비싼 제품이라고 해도 내가 안 쓰면, 내가 제대로 안 쓰면, 그럼 이건 나한테 무용지물이잖아요. 피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몸이 건강해지지도 않고, 그죠? 제품 잘 쓰는 거 기본입니다. 이벤트 세미나. 아까도 스피치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아, 나 그런 거 귀찮아서 못 가. 귀찮은데 충분 어떻게 해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세미나 가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재수 없으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대. 그럼 가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사업 설명회, 한 달에 한번 세미나. 이것만 하면 내가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친구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아무 확신도 없이 얘기를 했다가, 내가 돈 벌려고 얘기를 했다가 내 친구가 다단계 안 해.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계속 진행을 하면서 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 번 사람을 보고 진짜로 내 지인들이 돈을 벌어가고 내가 돈을 벌고 있고 그러면 확신이 있게 나갑니다. 만나고 알리고 소통하고 오늘처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40개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유태인이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와서 한번 네가 나 믿고 한번 들어봐. 들어보고 싫으면 하지 말고 좋으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난 너랑 같이 돈 벌고 싶다. 만나서 알리고 소통하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죠. 자, 전 세계 600개 매장에서 일어났던 매출을 내가 공유받는 거예요. 새만한 식당 차리지 말고 백종원이 되자라는 거예요. 백종원. 백종원이 낫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했습니다. 뭐, 시크릿, 이렇게 오래된 거 아니야? 그건 내 친구 얘기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시작했어요.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못할 것 같다. 해보세요.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저는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번뿐이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 번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가족의 인생도 한 번뿐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 안 좋은 기억들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단계건 10단계건 100단계건 불법 아니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진짜 그냥 소비만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다라면 나 한번 해볼래 하고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번뿐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인생이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위해서 꼭 선택을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집중하셔서 올해를 보내시면 모두 다 주목점에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